빠른이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전거 37,500대, 대여소 2,228개소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적 회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186만 명으로 이는 서울 시민 5명 중 1명 꼴입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11시에 이용자가 몰려 있어서인데요. 가정과 대중교통을 타는 구간을 연결해주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공공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따릉이 사고 건수는 2,15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76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낙상 등 자전거 단독 사고가 1,29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전거 대 자동차 389건, 자전거 대 사람 202건, 자전거 대 자전거가 194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건수는 2016년 3건에서 2020년 16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따릉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여성 최초로 맨몸도 힘든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자전거로 완등을 하신 송선희 자전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저와 같이 안전교육을 해주실 건데요. 따릉이를 출발 전, 그리고 주행, 그리고 정차 시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따릉이 안전 이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탈 때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출발 전에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소한 것 같은데, 네. 이 옷차림에, 여기에 뭐, 마우라 같은 거, 그런 게 날림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바지 같은 게, 좀 예. 통이 넓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바지에 통으로 인해서 이게 체인이 걸린 경우 있어요. 아, 그럴 경우, 끼는군요. 끼는 경우 있고, 그리고 기름도 묻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건 긴 양말이면 좋고요. 이긴 양말 없더라도, 얇은 양말이라도 바지를 속에 집어넣는다. 바지 그 속에. 다음에, 네, 운동화 신는 게 좋아요. 운동화 신는 게 좋고,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슬리퍼 신으면 그게 움직여서 넘어진 경우가 있어요. 벗겨지기도 할 네. 거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돌려보면서 네. 전기압 상태도 보고, 앞뒤에 보고요. 네. 앞쪽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가다가 펑크나지 않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가장 첫째 또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정말 정신을 집중을 잘해야겠다. 아, 가장 잘 때? 네. 집중력이 집중을 해야 또 첫째. 되겠군요. 그럼 이제 선생님, 헬멧도 준비가 됐고, 타이어도 준비가 됐고, 그럼 앉았을 때그 사람한테 맞는 적정한 안장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허리, 히프 정도 하고, 이게 허리. 반듯, 예, 허리 옆에, 예, 이 정도 반듯한 게 가장 표준 사이즈입니다, 이게, 높이. 몰랐어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게 레버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아, 그 밑에 레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군요. 예, 아주 수월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좀 크니까 이 정도 네네. 하겠죠. 선생님, 어디 그리고 가시죠? 이게 정확하게 안정을 네. 했으면 정확하게 앞에서 일자로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와 일자가 돼요? 비틀어지면 안 되겠죠? 아, 안장이 반듯해야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안장이. 네. 먼저 보고 여기요. 보면은 여기서 반듯하게 반듯한지 보고 정확하게 해서 꽉 닫아야 됩니다. 네. 아, 그래야 움직이지 않는군요. 그렇죠.
자전거 타다 보면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체인 같은 경우도 연결이니까 오래 타다 보면 끊어질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돌려봐야 돼요. 제대로 연결 잘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기름 상태가 어떻게 잘 갈라졌는가. 그러면 소리가 안 날까요? 네. 기름이 없으면 소리가 삐삐삐 소리 납니다. 그러면 뭔가 체인에 문제가 있다? 아, 기름을 좀 갈라달라고 해야죠. 갈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나타를 돌리면 이게 제대로 연결됐는가. 네. 체인 점검 이 정도 됩니다. 삐삐 소리 안 나게 준비를 해야겠군요. 소리가, 쎄 소리가 납니다. 뺏기보다도 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을 때라.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렇죠. 자전거 타기 전에 브레이크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브레이크를 양손을 잡아봅니다. 그럼 무슨 느낌이 있나요? 네, 그래 잡혀지는 거죠. 한 번씩 올려보고 네. 브레이크를 잡아봅니다. 브레이크. 네, 그러니까 바퀴를 돌린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바퀴가 네.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네, 확인하면 되겠군요. 브레이크 이게 고장났으면 네. 이거 헐렁헐렁해. 브레이크 잡는데. 근데 지금 네, 그렇게 잡히네. 이거 헐렁헐렁하지 않게. 네. 선생님, 그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요? 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인도 바로 옆에 있을 때는 항상 주위에 사람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주행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나요? 네, 자전거도 차입니다. 차같이 교통 법규를 지키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돌면서 차량이 있는지도 봅니다. 선생님, 차가 다니는 사거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네, 횡단보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선이 그려진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선이 그릴 때는 그냥 타고 가도 되고요. 자전거 선이 없을 때는 보행자 똑같이 걸어서 갑니다. 그렇군요. 우회전하는 경우도 설명해 주실까요? 자전거로 우회할 때는 사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만났을 때는 절대 차량 뒤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기다립니다. 두 번째, 보행자 신호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보행자 신호 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보행자 신호 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또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끌고 갑니다. 차로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인도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인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됩니다. 타지 말고 인도를 걸어서 끌고 부득이한 상황에 네. 사람들이 없다 할 때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를 났다 앞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그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행할 때 이 밖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자전거 타다가 네. 손을 놓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다든가 네.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도 절대 안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주행 중에 안전하게 멈추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속도 좀 늦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발을 먼저 내리세요. 발 내리면서 브레이크 동시. 급정거하지 말고 다리부터 먼저. 네.
이제 저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따릉이를 타고 한번 시원하게 자연 속으로 달려볼까요? 그래도 제일은 안전이겠죠? 교통사망 사고 줄이기, 따릉이 안전수칙. 첫 번째, 음주운전 절대 금지. 두 번째, 일반도로 역주행 절대 금지. 세 번째,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절대 금지.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 같이 출발해 볼까요? 안전! 출발!